주거 이행시 갑니다. 주! 주! 주민 여러분! 가! 살려주세요! 아, 팀 안녕하세요. 자, 영등포까지 저를 왜 부르셨을까? 아, 자, 보자. 감이 왔네. 아, 저번에 청신호TV 시상식. 그때는 제가 이제 SH 공사 직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시상을 딱 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저를 위한 뭔가 시상식을 위해서 딱. 어? 레드카펫 깔아놓으라고 했잖아요. CG로라도 깔아줘, CG로라도. 오케이? 오케이? 대답 좀 해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어? 어디야, 근데? 서울 하우징네? 그쵸. 코로나 시대니까 일단 체온 측정기. 마네킹이 뭐야? 어? 움직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촬영이 그거구나? 저희 제 팬미팅 뭐였지? 처음 뵙겠습니다. 청신호TV가 낳은 스타. 아, 청신호TV의 아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네. 서울 하우징랩의 매니저 쏘이입니다. 저는 세이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하우징랩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서울? 서울 하우징 랩이요. 모두를 위한 집이라는 슬로건으로 네. 저희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모두가 여기에 와서 편하게 쉬면서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놀이와 실험 그리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자 실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네네. 그 설명 가지고는 뭔가 조금 느낌이 아직 확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 이렇게 와닿는 느낌은 좀 없어요. 안 와닿아요? 네. 가래 같았어. 팔로 좀 깊어요. 오, 야. 오! 더 내려가 셔야 돼요. 네, 더 가야 돼요. 여기가 바로 서울 하우징랩 SH 작은 도서관입니다. 와. 왜 이런 공간이 여기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요 테마가 주거예요. 주거. 네, 집에 대한 이제 책들을 많이 모았는데 6가지의 기준으로 나눠봤는데 네. 가족, 공동체, 라이프스타일, 건축, 도시, 마지막으로 주거 관련 학회지 기준으로 모아놓은 곳입니다. 아, 자 그럼 여기가 주거와 관련된 공간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막간을 이용해서 네. 주거 이행시 갑니다. 주! 주! 주민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책을 한 권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지금 30대 이제 저도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30대 중반인데 혹시 네. 혼자가 좋다 회원가입을 어떻게 해볼까요? 회원가입을 네.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회원가입을 해야지 이제 이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회원가입 네. 여기 도서관 이름 써주세요. 서울 하우징랩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인증을 해야 돼요. 핸드폰 인증? 네. 이거 지금 제 거 해서 제 거 번호 따가려는 지금 막나 공간을 들고 알겠어요. 김기환 쓰시고 인증 됐어요. 확인. 포털 사이트 가입하는 네. 거랑 똑같아요. 똑같네요.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만 알려주시면은 바로 아, 빌려가실 수 있어요. 빌려갈 수 있게끔. 네. 아이고 이거 저 주소 보고 막 저희 집에 찾아오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이제 편집 잘해 이거 안 보게. 내 팬분들이 올 수가 있어 진짜. 아 팬이 있어요? 그 당신들 두 분이 오늘 내 저기 1, 2호 팬이에요. 청신호 구독자분들이 약간 팬이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아니, 없더라고. 그 다음에 메일 쓰시고 오케이! 와, 됐다! 저희의 첫 고객이세요. 진짜 아, 첫 고객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끝이에요? 네, 그리고 끝이에요. 2주간 네. 이거 하고 이제 반납하면 되고. 맞아요. 2주 뒤에 반납해 주시면 돼요. 감사히 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작은 도서관은 다 봤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여기가 다가 아니고 예. 이 안쪽에 또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랑은 사뭇 다른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편안하게 조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1층은 네. 보셨다시피 어른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공간이 별로 없다고 저랑 소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신발 벗고 편하게 이렇게 좀 엎드려서 책을 본다거나 하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여서 네. 이 공간을 이렇게 조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발 벗고 올라가셔서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네? 진짜 편하네. 이런 것도 다 일부러 하나하나 다 배치를 하신 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계산을 해서 어머, 엄마야.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각 나이에 맞춰서 네. 가질 수 있는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거를 32이거든요? 오. 아이를 가졌네요. 아까 혼자가 독하였는데. 아, 뭐 자웅동체예요? 뭐예요? 어. 네. 지금 앞에 보니까 이 빔 프로젝터랑 이 네. 스크린도 있는 거 보니까 뭐 아 여기가 추후에 그 도서관 그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다목적으로 좀 활용이 맞아요, 가능한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공간이 되겠네. 대관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 네이버예요. 두 번째 저희한테 공식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새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주말은 10시부터 4시까지 아 여기 주말에도 가능한 거군요. 네네 주말까지 다 이용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깔끔한 점이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서울 하우스 랩 작은 도서관 개관을 기념해서 네. 특별한 분이 왔다고요? 아 그래요? 누구신데요? 어디 계신데요? 어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세웅이 형! 어 세웅이 형 반가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야 너무 지금 반가워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바쁘신데? 서울 하우징 랩이 지금 벌써 한 2년 됐어요. 개관한 지가. 예. 첫 해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도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집이 좀 지하에 있잖아요. 이제 습기라든가 뭐 이런 기술적 문제가 좀 있었는데 해결하고 오늘 이제 드디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지나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책 마음껏 보고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멘트가 아주 깔끔하십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또 그냥 저희가 보내드리면 또 김기환이 아니죠. 혹시 저기 좀 죄송합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작은 도서관 오행시 좀 제가 즉석에서 요청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오행시예요? 예예예. 예, 예. 자 운 바로 드립니다. 네. 착. 작은 도서관이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사장님 뭐 주셨어요? 네. 은? 은은한 커피 한 잔 하고요.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실까요? 서울시 당산동에 있습니다. 오! 관?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빨리빨리 와주십시오. 와! 고맙습니다. 성공! 야! 저랑 방송 같이 하시죠? 이거 웬만한 방송인보다도 순발력이 더 좋으신데?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저기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드릴 거 있어요. 잠시만요. 네. 누구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또 전화 연결까지 해주신 우리 김세용 사장님. 세용이 형, 감사합니다. 박수. 이제 다음 공간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다음 공간은 네. 위로 올라가실 건데 네. 다음 공간부터는 저희가 아니라 다른 분이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아, 또 다른 매니저님이? 네. 매니저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하우징 랩에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라오 매니저라고 합니다. 어떤 공간을 또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저희 서울 하우징 랩은 이런 도서관이나 카페뿐만 아니라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대관 공간들이 있거든요. 같이 낙서한 랩? 예, 서울 하우징 랩? 아까 인터뷰하셨던 세이 매니저가 세이 매니저. 진 이름이에요. 아, 세이 호! 아직 퇴근 안 했어요, 퇴근 안 했어요. 아까 갤러리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언제든지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네네. 대관 비용이나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갤러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비용을 받고 있진 않아요. 주거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아니면 이런 시민분들하고 같이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전시나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웅 형은 이거 빨간색 쓰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와 사실 1층 아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네네. 이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유튜브 생중계 같은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은 대관이나 네. 이런 것들이 네 여기도 이제 네. 무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약간 약간 자 이제 다시 1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간단한 소품들이 있는데요. 판매하는 거예요? 네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시니어 어르신들이 작업을 하시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아, 사회적 거기에, 기업 뭐 네, 사회적 기업 같습니다. 아, 이거 이쁘다. 이것도 판매하신 거예요? 네, 판매하는 겁니다. 제가 또 그 가죽을 좀 잘 알거든요. 네네. 아, 여기 지금 다 카페입니까, 이게? 네네, 다 카페입니다. 뭐 운영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커피 안 드셔도 앉아있다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 보면은 애기들 학원차 기다릴 때 여기 들어가고 이제 와이파이가 빵빵하니까 엄마도 기다리고 학원차도 기다리고 머물러 가는 장소 이제 할머님들 쓱 와서 앉아서 계시다가 에어컨 바람 좀 쐬고 은행 계시네, 하우징 랩. 이 인근 주민분들에게는 이곳이 네네. 일종의 사랑방? 네, 맞습니다. 좋네요. 네. 아, 저도 저기 커피 한 잔 어떻게 좀. 커피 한 잔의 여유. 아, 돌아와! 지금까지 저희 서울 하우징 랩을 둘러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 주변은 네. 수도 없이 다녔어요. 일단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여기가 마음에 든다 이런 곳이 있으셨나요? 작은 도서관이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워낙 책을 또 좋아합니다. 네. 아, 가도광, 독서광, 김경환. 네. 무협지 아니시고. 성인. 그냥 오게 되면 저절로 이 주거와 관련된 책을 접할 수 있고. 네. 그걸 통해서 정말 집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네네. 작은 도서관을 꼽고 싶습니다. 저희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네네. 오늘 특별히 여기가 이제 하우징랩 네, 주거와 관련된 공간이니까 네. 이 집과 관련된 트로트를 하나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6, 5, 6, 7, 8 저 푸른 초원 위에 짜짜라짜라짜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짜라짜라짜 자, 청소년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